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서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까지 풍랑특보가 발표됐고요. 서해안과 동해안 인근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보 내려진 서해안은 해황이 아주 거칠겠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제주 모슬포 역시 파고 1.6m로 높겠습니다. 인천 대청도에서 CCTV 보시죠. 하늘 잔뜩 흐리고 바람이 초속 13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 0.9m로 다소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목포 스마트 안전센터입니다. 오늘 전 해역을 통틀어 해황이 가장 거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람 초속 10m를 거뜬히 넘기겠고 물결은 1.9m까지 일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2부도 보시죠. 이른 아침에도 해무 유입이 없어 수평선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물결 0.8m로 제주 연안의 파고는 높지 않겠지만 바람은 초속 14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조석정보 알아보시죠. 금음달이 뜨면서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9시 이후 가장 높은 해수면 알아보시면 인천 758cm, 제주 281cm로 만조시 전날보다 수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침수주의 내려졌네요. 마산과 성산포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오후 고조시각 전후로 침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입구에서 조류정보 보시죠. 오전 9시 이후 세 차례의 최강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전 9시 55분경, 오후 4시 20분경과 오후 10시 30분경이 되겠고요. 0.7에서 0.9노트 내외로 비슷하겠습니다.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어란진항 부근에 사설항로 표지가 신설되었습니다. 표지명은 동현항 동경 A호 등부표의 2기이며 광달거리는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2024년 6월 19일부터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